네, 안녕하세요. 누르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역대 현상금 정리입니다. 동일 인물일 경우 가장 현상금이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작중에 확실하게 공개된 인물만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캐릭터만 선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베리, 초파, 밀짚모자일당의 초파는 애완동물 취급을 받으며 현상금이 고작 백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했습니다. 500베리 배포, 하트해적단의 간부 배포는 초파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 취급을 받으며 고작 500베리의 현상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극곰이라 그런지 사슴보다는 5배나 높습니다. 333만 3333베리 팬더맨, 어디에나 등장하고 오다 작가가 직접 성우를 맡은 팬더맨도 현상금이 존재하긴 합니다. 500만베리 알라바, 버기즈 딜리버리의 간부이자 원피스 최초의 보스 알비다는 500만베리의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버기가 칠무회가 되는 탓에 현상금이 동결되었고 만약 버기의 휘하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몇천만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800만베리 하찌 히그마, 아론 해적단의 간부이자 레일리의 친구 하찌와 샹크스와 대등하게 겨룬 산적왕 히그마는 800만베리의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1000만베리 미스터 5, 코탁지 포탄으로 유명한 미스터 5의 현상금은 1000만베리로 미스터 4보다 서열이 낮음에도 현상금이 무려 700만베리나 더 높습니다. 1200만베리 깅, 귀신 깅은 1200만베리의 현상금을 지녔으며 돈클리크 해적단의 간부치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1500만베리 버기, 사왕 버기의 현상금은 고작 1500만베리입니다. 물론 칠무회가 되었기에 동결된 수치이긴 하나 그래도 너무나도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최근에 사왕이 되며 현상금의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10억베리는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600만베리 캡틴 크로, 우소베 마을을 공포로 불어넣은 강자 캡틴 크로의 현상금은 1600만베리였습니다. 1700만베리 돈클리크, 이스트블루의 전패자 돈클리크의 현상금은 1700만베리로 이스트블루 해적 중 아론을 제외하면 현상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2000만베리 아론, 아론의 현상금은 2000만베리로 루피가 갱신하기 이전까지 이스트블루에서 현상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이에 걸맞게 이스트블루 내에서는 전투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400만베리 폭시, 겔디노, 로라, 폭시 해적단의 선장 폭시, 버기즈 딜리버리의 간부 겔디노, 빅맘의 딸 로라는 2400만베리의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겔디노는 버기가 사왕이 되었기에 현상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200만베리 봉쿠레, 전 바로크 워커스의 간부이자 루피의 친구 봉쿠레의 현상금은 3200만베리입니다. 4000만베리 뱀자매, 보아 행콕의 동생 보아 썬더소니아, 보아 마리골드의 현상금은 각각 4000만베리로 개개인이 꽤 높은 현상금을 보유했습니다. 6600만베리 나미, 나미의 현상금은 6600만베리로 과거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아론의 현상금을 추월했으며 현재는 아론보다 현상금이 3배 높습니다. 또한 전투력도 나미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추후 나미와 아론이 제외한다면 아론은 나미에게 참교육을 당할 것입니다. 7500만베리 다즈 보네스, 크로커다일이 가장 신뢰하는 수와 다즈 보네스의 현상금은 7500만베리입니다. 8000만베리 보아 행콕, 행콕의 현상금은 8000만베리이긴 하나 칠무회가 되었기에 현상금이 상승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의 원정으로 8000만베리의 현상금을 보유한 것을 감안하면 칠무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최소 5억베리는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8100만베리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은 8100만베리이긴 하나 칠무회가 되었기에 현상금이 전투력에 비해 낮으며 만약 칠무회가 아니었다면 전투력과 알라바스타에서의 악행이 합쳐져 훨씬 높은 현상금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300만베리 부룩, 부룩의 현상금은 8300만베리로 룸바 해적단 시절부터 50년 넘게 해적질을 했음에도 1억이 못 넘는 것을 보면 현상금이 조금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9400만베리 프랑키 록스타, 밀짚모자 일당의 조성공 프랑키와 빨간머리 해적단의 신참 록스타는 각각 9400만베리의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9900만베리 디아만테 트레볼 피카,
돈키호테 패밀리의 각 조장들의 현상금은 모두 9,900만 베리로 동일합니다. 베르고는 해군으로 위장 장립하였기에 현상금이 없습니다만 만약 해적이었다면 이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 베리, 도기, 브로기, 매일 싸우는 거인 도기와 브로기의 현상금은 1억 베리입니다. 하지만 1억의 강자치곤 너무나도 약하며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꺾고 1억이 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1억 800만 베리 우루지, 최악의 세대 우루지의 현상금은 1억 800만 베리로 최악의 세대 중 가장 낮습니다. 1억 3천만 베리 니코 로빈, 밀지모자 일당의 고고학자 로빈의 현상금은 1억 3천만 베리입니다. 하지만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다는 점과 전투력이 준수한 점을 감안하면 1억 3천만 베리치곤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1억 4천만 베리 주얼리 보니, 보니의 현상금은 1억 4천만 베리로 최악의 세대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1억 9,500만 베리 베라미, 도플라밍고에게 숙청당한 뒤 각성을 거듭한 베라미는 자신의 현상금을 5,500만 베리에서 1억 9,500만 베리로 상승시켰습니다. 2억 베리 킬러 우솝 바르톨로메오, 2억 베리의 라인업을 보면 현상금은 전투력과 꼭 비례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억 베리의 라인업에선 킬러가 압도적이며 바르톨로메오 우솝 순으로 전투력이 확연히 차이납니다. 2억 1천만 베리 스쿼드,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을 찌른 스쿼드의 현상금은 2억 1천만 베리입니다. 그렇게 2억 정도만 되더라도 신세계에서 이름을 날릴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억 2천만 베리 드레이크, 백수의 적단의 토비로포이자 최악의 세대 드레이크의 현상금은 2억 2천만 베리입니다. 2억 3천만 베리 피셔 타이거, 피셔 타이거의 현상금은 2억 3천만 베리로 전투력은 2억 3천만급이 아니나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노예를 해방시킨 것만큼은 10억을 훌쩍 넘는 강자들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2억 9,600만 베리 쿠마, 쿠마의 현상금은 2억 9,600만 베리로 7무회가 되며 현상금이 동결되었고 아쉽게 3억을 넘기지는 못하였습니다. 3억 베리 시저 크라운 다이우쿠 오븐, 괴짜 과학자 시저 크라운, 빅맘 해적단의 간부 다이우쿠와 오븐은 각각 3억 베리의 현상금을 보유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사왕 해적단에서도 간부로 활동할 만한 저력을 지녔으며 준수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억 2천만 베리 조로, 호킨스, 모리아, 밀짚모자 일당의 부선장 롤로노와 조로, 최악의 세대 중 한 명인 초신성 바질 호킨스, 전 칠무에이자 카이도우의 라이벌 모리아의 현상금은 3억 2천만 베리입니다. 조로는 현재 킹을 꺾은 상태이기에 현상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0억 베리는 가볍게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리아는 칠무에였기에 현상금이 동결되었고 만약 칠무에가 아니었다면 더 높았을 것입니다. 3억 3천만 베리 쌍디 캐번디시, 밀짚모자 일당의 강자 쌍디,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 해적단, 아름다운 해적단의 선장 캐번디시의 현상금은 3억 3천만 베리입니다. 쌍디는 꽤 오랜 기간 조로보다 현상금이 천만 베리 높았고 쌍디는 조로를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조로도 겉으로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으나 묘하게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다음번엔 자신이 현상금을 앞서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조로는 킹을, 쌍디는 퀸을 꺾었기에 조로의 현상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억 4천만 베리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의 현상금은 3억 4천만 베리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칠무에였기에 명성에 비해 현상금이 적긴 하나 세계 정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점, 악행과 강함, 회황색 패기를 보유한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칠무에가 아니었다면 10억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억 5천만 베리 아프 갱베찌, 최악의 세대 초신성 스크래치맨 아프, 최악의 세대 파이어 탱크 해적단 카폰의 갱베찌의 현상금은 3억 5천만 베리로 이들 정도 되는 수준의 강자들이라면 칠무의 제의를 받을 수준의 강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